저희는 전 시간에 가변 길이 인수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가변 길이 함수를 갖는 함수는 어떻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봤어요. 사용을 해봤죠.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되는 값의 개수가 임의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변 길이 인수라고 얘기를 하고, 가변 길이 인수를 갖는 그런 파라미터 앞에는 별표가 붙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런 변수는, 앞에 별표가 붙어 있는 이런 파라미터는 투플이라고 생각을 해서 for in 구문을 이용해서 그 필요한 코드를, 필요한 기능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게 가변 길이 인수인데, 가변 길이 인수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여기다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변 길이 인수를, 가변 길이 인수는 키워드 아규먼트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포지셔널 방식으로만 사용하셔야 돼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values라고 파라미터 이름이 있는데, 함수를 호출할 때 values는 하고서 값들을 전달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키워드 방식으로는 가변 길이 인수를 전달할 수 없어요. 전달할 수 없다라고 할까요? 여기 호출할 수 없다라고, 전달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밑에 있는 코드를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우리가 함수를 만든 게 있어요. A라고 하는 파라미터와 B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갖는 함수입니다. 펑션 fn 테스트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호출을 할때 1, 2, 3이라고 하면, 얘는 포지셔널 아규먼트여서 그냥 A라고 하는 곳에 전달이 돼요. 그렇죠? 에러 없이 잘 실행이 됐었고요. 또 에러 없이 실행되는 코드를 보면, 밑에 있는 코드, 첫 번째에 있는 1은 A로 전달이 돼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나머지 모든 값들은 B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요. 이것도, 이게 포지셔널 방식이에요. 포지셔널 방식.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았죠. B는 하고서 2라든가, B는 하고 3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포지셔널 방식으로 호출을 한 거예요. 포지셔널 방식으로 호출한 건데, 다음과 같이는 사용 못 해요. 어떻게 사용을 못 하냐면, fn test 1. 그 다음에 B 자리에다가 E.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할 거예요? 3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전달할 거예요? 또 B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딕셔너리 생각해 보세요. 딕셔너리를 생각해 보시면, 딕셔너리에서 키 값이 중복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같은 키 값으로 값을 두 개나 전달을 한 거예요. B라고 하는 변수의 2를, B라고 하는 변수의 3을
전달을 하는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키워드 아규먼트는 키워드가 중복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호출하는 거 안 되고요. 그럼 이렇게 호출하는 건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순서대로 A라고 하는 곳에 전달이 된다 치고 B는 키워드 방식으로 E에 전달이 된다 치고요. 3은 어떻게 할까요? 게다가 또 하나 문제점이 있죠.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키워드 방식은 뒤쪽에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따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키워드 아규먼트는 항상 모든 거에 가장 뒤쪽에 있어야 돼요. 포지셔널 방식의 아규먼트들의 뒤쪽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예 그런 문법의 조차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키워드 아규먼트 뒤에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포지셔널이 키워드 뒤에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안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렇게 쓰는 거는 이거는 포지셔널 뒤에 키워드가 왔으니까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것도 역시 안 되는 거예요. 왜? 첫 번째는 A로 들어갔죠. 그렇죠? 첫 번째는 A로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는 B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 게 A, B라고밖에 정의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A, 두 번째는 B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첫 번째는 파라미터 A에 전달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파라미터 B에 전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미 E라고 하는 값이 B에 전달이 되고 있는데 얘가 또 전달하겠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방식의 키워드 아규먼트인 거예요. 안 돼요. 또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아 그러면 B는 튜플이라고 했으니까 튜플을 직접 전달해야지. 될까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일은 하나만 전달하는 거니까 값을 하나를 주고 가변 길이 인수는 튜플처럼 취급한다 그랬으니까 아예 튜플을 줘버리자. 역시나 안 돼요. 역시나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가변 길이 인수는 절대로 키워드 아규먼트 방식으로는 전달할 수 없어요. 파라미터 이름을 키워드로 사용해서 값을 전달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값들을 나열하기만 하셔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가변 길이 인수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안 되는 코드들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위쪽에서 제가 에러가 나는 코드 중에서 이런 거를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주석으로 설명을 드리죠. 네. 에러가 발생합니다. 에러가 발생하는데 뭐 때문에 발생하는 에러냐 하면 그 가변 길이 인수는 키워드 방식으로 값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되셨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function test라고 하는 함수예요. 자, 여기에 A를 전달을 해야 되고 B를 전달을 해야 돼요. A를 전달해야 되고 B를 전달을 해야 돼요. A는 1 하고서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B는 가변 길이니까
뭐 2, 3, 4, 5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전달을 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에러 내용이 뭔가요? 이거는 문법 에러예요. 문법 에러. 아규먼트 전달 방식 중에서 아규먼트 전달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포지셔널, 위치 그대로 순서대로 전달을 할 거냐, 키워드, 파라미터 이름을 명시하고 전달할 거냐,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말고 없어요.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식은 순서 그대로, 파라미터 순서 그대로 전달하는 포지셔널 방식과 파라미터의 이름을 명시하고 전달하는 키워드 방식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법은 뭐예요? 항상 포지셔널 아규먼트들 뒤에 키워드 아규먼트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그건 제가 위에서 어디선가 정리를 해드리지 않았나요? 여기죠. 여기. 아규먼트 전달 방법. 포지셔널과 키워드가 있는데, 포지셔널 방식은 키워드는 반드시 포지셔널 뒤쪽에 와야 된다. 즉, 뭐가 먼저 나와야 된다? 포지셔널이 먼저 나와야 되고, 키워드는 뒤쪽에, 뒤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문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는 거를 보면 항상 키워드가 없는 파라미터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뒤쪽에 가서 키워드가 있는 것들을 뒤쪽에다가 써주는 식으로 함수들이 호출이 돼요. 항상. 아무리 여기가 variable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전제는 바뀌지 않아요. 여기가 variable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법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러 메시지 내용을 보고요. 에러 메시지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보고, 아, 여기 키워드를 쓰는 게 잘못됐구나. 그럼 이거 지워야지. 라고 해서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제대로 호출이 되는구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고 함수를 사용하실 줄만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자꾸 에러 메시지들 자꾸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에러 메시지들을 꼭 확인을 하시고,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기억을 하세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어렵죠. 오늘 많이 어렵죠. 가변 길이 인수 두 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위쪽에다 정리를 할까요? 위쪽에서 주의할 사람. 가변 길이 인수는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없다.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없고요. 함수는 가변 길이 인수는 하나만 선언할 수 있습니다.
가변 길이 인수를 두 개를 가질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할까요? 가변 길이 인수를 갖는 파라미터. 가변 길이 인수를 갖는 파라미터는 두 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는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 자, 왜 그런지 이유를 생각을 해볼까요? 이 마지막 문장에 대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를 간단하게 정의를 해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라고만 할게요. 앞에 있는 게 가변 길이에요. 뒤에 있는 것도 가변 길이에요. 가능할까요? 이런 게 가능하려면 함수를 호출할 때, 자, 어디까지가 X고 어디까지가 Y죠? 알 수 없어요. 얘 자체가 가변 길이기 때문에 모든 아규먼트를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렇죠. 모든 파라미터를 다 가져가 버려요. 얘한테 전달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B라고 명시하는 건, 자, 이거는 뭐에 위배가 되나요? 뭐에 위배가 되냐면 아까 여기 이거죠. 가변 길이 인수는 키워드 방식으로는 값을 전달할 수 없어요. 이렇게 전달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하려고 했죠. 그렇죠? 이거 호출 자체가 안 되는, 이런 호출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즉, 가변 길이 두 개한테는 절대로 값을 나눠서 여러 개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안 됩니다. 실행해 보시면 이거 에러나요? 여기 가변 길이 안 된다. 문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문법에 어긋나. 신택스 에러. 이런 문법 자체가 없어요. 가변 길이 여러 개를 갖는 파라미터. 그런 문법 자체가 없습니다. 네, 질문 주신 분 감사해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def, function, test 2번이라고 할게요. 자, 앞쪽에다가 A, 가변 길이, 뒤쪽에다 B. 자,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앞쪽이 가변 길이고요. 뒤쪽은 가변 길이가 아닌 함수. 게다가 여기는 디폴트 값도 없어요. 안 될 것 같죠? 돼요. 함수 정의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실행이 됐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잖아요. 돼요. 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려고 하는 걸 먼저 지금 답변을 주신 분이 계세요. 보니까. 이런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fn, test 2번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 1, 2, 3, 4, 5 이렇게 호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호출하는 것은 에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러가 있어요. 이건 에러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앞에 있는 파라미터가 가변 길이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전달되는 모든 값을 모든 아규먼트들을 A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B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전달될 수 있는 값이 없어요. 이게 그런 내용이죠. B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required, 반드시 필요한 아규먼트예요. 그런데 그게 missing, 없대요. 전달하지 않았대요. 자, 그런데 여기 유심히 보시면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가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아니라 키워드 아규먼트, 게다가 키워드 only 아규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오로지 키워드 방식으로만 전달할 수 있는 파라미터 B에 전달된 값 아규먼트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에러 메시지 내용 이해되세요? 영어 공부하는 것 같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어디를 고쳐야 될지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함수가 하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하나가 없다? 반드시 필요한 키워드 방식으로만 전달하는 값이 아규먼트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키워드 방식으로만 전달해야 되는 그 값은 B라고 하는 파라미터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호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1, 2, 3. 아, 여기 괄호가 없군요. 네. 괄호.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에러 없이 실행이 되죠. 이렇게 하면 키워드가 나오기 직전에 있는 모든 것,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되지 않은 모든 아규먼트들은 variable이 가져가 버리고, 그 다음에 키워드로 전달된 값은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만드는 게 가능하고요. 의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이 많아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은요, 반드시 뒤쪽에 있는 거는 반드시 키워드 방식으로만 전달해라. 포지셔널 방식으로는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말고 키워드 방식으로만 아규먼트를 전달해라. 그런 용도로 만든 함수예요. 앞쪽에 variable을 넣어버리고 뒤쪽에 그 variable이 아닌 파라미터를 선언하는 이 트릭은 뒤쪽은 반드시 파라미터 이름을 명시하고 전달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프린트 함수가 바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프린트 함수 볼까요? 프린트 함수? 지금 여기서는 설명이 이렇게 점점점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별표라고 되어 있어요. 프린트 함수 만들어진 그 코드를 보시면 별표 valu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이 가변 길이 인수인 거예요. 앞쪽이 가변 길이 인수고 여기서부터가 키워드 only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separator라든가 and라든가 file이라든가 이런 파라미터 이름들을 생략하면 안 됐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A, B, C 이렇게 하고 얘를 넣고 싶어요. 생각은 뭐였었냐면 얘네들을 세퍼레이터로 해서 A와 B와 C를 구별하는 세퍼레이터로 얘를 사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얘는 뭐가 돼버려요? 모든 아규먼트를 뭐가 가져가 버릴까요? values라고 하는 함수, 그 values가 variable length 아규먼트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variable length 아규먼트가 모든 값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뒤쪽에는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A, B, C 반드시 세퍼레이터라고 하는 걸 반드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SEP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에는 절대로 포지셔널 방식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아규먼트인 거예요. 반드시 키워드 방식으로만 이거를 키워드 온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전달할 수 없고 반드시 키워드를 명시하고서만 전달할 수 있는 아규먼트. 이거를 키워드 온리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트릭을 많이 써요. 함수를 만들 때. 앞쪽에 가변 길이 인수 하나를 줘버리고요. 뒤쪽에 파라미터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키워드 방식으로밖에는 전달할 수가 없어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시죠? 자, 몇 가지 예제 우리 만들었었던 함수를 자, 이 방식으로 약간 수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우리 리피트 메시지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죠? 자, 함수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리피트 메시지스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S를 더 붙였어요. S를. 왜 그러냐면 메시지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몇 번 반복할 건지 기본값을 줄게요. 기본값.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프린트 함수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가변 길이 인수들을 앞에 정의하고 세퍼레이터라든가 앤드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파라미터들을 기본값을 갖는 파라미터로 만든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 있는 횟수만큼 메시지들을 반복해서 출력을 하는 그런 코드를 만들 거예요. 근데 메시지들을 한 줄에 출력하지 말고요. 여러 줄에 나눠서 출력을 해볼까요? 여러 줄에 나눠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for. 일단, in range and. 반복해서 출력을 해야 되니까
반복해서 출력을 해야 돼요. 메시지는 여러 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For M이라고 할게요. In messages라고 할게요. 여기에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print M 이렇게 할게요. 이왕이면 몇 번째 메시지인지 그 몇 번째라고 하는 숫자까지도 같이 출력을 해볼까요? 인덱스도 같이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리스트나 튜플에서 인덱스와 값을 같이 출력할 때 무엇을 사용하죠? 무슨 함수 사용하죠? enumerate 기억나시죠? enumerate 자주 사용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리스트나 튜플에서 인덱스와 값을 같이 리턴 받고 싶을 때 인덱스와 값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함수가 뭐다? enumerate. 자, 앞에 인덱스 i도 선언할게요. i는 메시지의 인덱스고요. m은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내용. 자, 그럼 제가 여기는 출력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게요. i 더하기 1이라고 쓸까요? 이렇게 하고 m 파이썬에서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 1, 2, 3, 4라고 쓰고 싶은 게 아니라 1, 2, 3, 4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에다가 무조건 1을 더한 다음에 출력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변수 M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괄호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1, 2, 3, 4라고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지게끔 해주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실제로 그 튜플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출력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메시지들을 출력하고 나면 빈줄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함수를 만들었고요. repeat messages를 할게요. 안녕이라고만 할게요. 자, 호출 될까요? 안 될까요? 에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러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출력하죠? 이렇게 출력하고 끝나요. 지금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뭐가 있냐면 여기 밑에 한 줄 더 있어요. 빈 줄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빈 줄 하나. 여기 출력된 거랑 여기 출력된 거랑 지금 요 높이가 좀 다르지 않아요? 아닌가요? 이게 여기 있는 빈 줄이 뭐 때문이냐면 얘 때문에 있어요. 얘 때문에.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이라고 하는 이 아규먼트는 어디에 전달이 되냐면 messages에 전달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n 값을 전달하지 않았어요. 근데 n은 무슨 값이 있어요? default argument가 있어요. 그러니까 n은 기본 값이 1인 거예요.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default argument를 전달하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1이에요. 몇 번만 반복하는 거죠? 한 번만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만. 이해되시죠? 자. enumerate message. 자, 이제 메시지는 뭐가 되냐면 엘리먼트 하나로 이루어진 튜플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는 이게 안녕이 되는 거예요. 안녕이라고 하는 문자열 하나만 갖는 튜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반복문을 위해서 꺼내죠.
그럼 인덱스가 뭐가 돼요? 인덱스는 0이 돼요. 그 다음에 그 값은 뭐가 돼요? 안녕이 돼요. 안녕. 자, 여기서 뭐 어떻게 출력을 했죠? 0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출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위치에는 튜플이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했어요. 더 이상 튜플에서 꺼낼 수 있는 값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 반복문이 다 끝났어요. 여기 반복문이 끝나면 뭘 하죠? 빈 줄 하나를 출력을 해요. 그리고 올라갔는데 우리는 반복하는 횟수가 한 번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끝났어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만약에요. 이 코드를 이렇게 하고서요. 이렇게 하고서 제가 여기를 3이라고 줬어요. 무슨 의도로 쓴 걸까? 무슨 의도처럼 쓴 거로 보이세요? 안녕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3번 반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도였었는데, 진짜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출력되고 끝날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안녕이고, 두 번째 메시지는 3. 한 번만 출력하고 딱 끝나버려요. 얘는 첫 번째 메시지, 얘는 두 번째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를 몇 번 반복? 한 번 반복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아규먼트를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messages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도 상관없죠. 여기는 뭐가 있으니까? default argument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반복은 몇 번만? 반복은 한 번만. 어떻게 출력한다? 첫 번째 메시지는 안녕.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3. 요게 두 번 반복이 된 거예요. 안쪽에서. messages라고 하는 튜플이, 이번에는 튜플이 어떻게 된 거냐면, 안녕이라고 하는 원소와 3이라고 하는 원소 두 개의 아이템을 갖는 튜플이었던 거죠. 두 개의 아이템을 갖는 튜플이니까 인덱스 0번 안녕, 인덱스 1번 3. 그게 이렇게 두 번 출력이 된 거예요. 두 번 출력하고 나서 밑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빈 줄까지 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코드가 왜 이런 코드가 나왔는지. 그래서 몇 번 반복해라 라고 하는 몇 번이라고 하는 거를 몇 번 반복해라 라고 하는 거를 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키워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강제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variable length로 만들어주는 트릭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똑같이 repeat messages 안녕이라고 하는데 키워드 방식으로 3을 전달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 안녕, 또 1 안녕, 또 1 안녕. 중간에 눈에 보이지 않죠?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빈 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 한 번 출력한 거고요. 여기까지 두 번 출력한 거고, 여기 세 번 출력한 거예요. 세 번 출력한 거죠. 자, 얘는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볼까요? 첫 번째 아규먼트는 포지셔널 방식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아규먼트는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3은 N에다 넣어라 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messages라고 하는 변수는 튜플인데 무슨 튜플? 아이템을 하나만 갖는 튜플인 거예요. 아이템을 하나만 갖는 튜플. 그리고 n의 값은 디폴트 값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전달받은 값이 있기 때문에 전달받은 값이 n이 되는 거예요. 3. 몇 번 반복? 세 번 반복. 자, 아래쪽에 있는 포문에서 무엇을 출력할까요? 안녕을 꺼내요. 그게 m에 들어가요. 인덱스는 0. 그래서 여기서 출력한 게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더 이상 여기서는 더 이상 꺼낼 게 없어요. 안녕을 꺼내고 나면 더 이상은 꺼낼 게 없어요. 그래서 포문이 끝나버렸어요. 포문이 끝나면 무엇을? 빈줄을 출력을 해줘요. 이제 끝났죠? 끝났으니까 다시 올라가요. 몇 번째 반복을 수행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반복을 수행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반복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올라가요. 세 번째 반복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력된 모양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코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를 키워드 온리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변 길이 인수 뒤쪽에 나오는 녀석을 키워드 온리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렇게 해보죠. repeat messages라고 하고요. 한글로 안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hello라고도 해보고요. 숫자도 넣어보고요. 마지막으로 n 값을 두 번만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제 대충 이해가 돼.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이해되시죠?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 첫 번째 메시지 안녕, 두 번째 메시지 hello, 세 번째 메시지는 오. 그리고 빈칸 출력. 여기도 마찬가지. 이 과정을 몇 번 반복? 이 과정을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안녕이라고 하는 메시지, 헬로우라고 하는 메시지, 오라고 하는 메시지. 이 세 개의 메시지를 몇 번 출력하는? 두 번 출력하는 메시지가 repeat messages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질문 있으신가요? 가변 길이 인수까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변 길이 인수까지.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